안 자고 뭐해? 왜 맨날 안 자냐고 하냐고. 너가 안 자니까 안 잔다 그러지. 왜? 내일 오전 수업 있어서 일찍 잔다 그랬잖아. 잠 안 와? 너 낮잠 잤지? 내가 자지 말라 그랬잖아. 낮에 너무 자서 잠 안 오나 보네. 재워줄까? 너 이번에도 지각하면 안 되잖아. 맞지? 내가 재워줄게. 너 재워주고 나도 화장 지우고 자야겠다. 일로 와. 내가 가야겠네. 어떻게 재워주지? 우리 할머니가 나 재워주듯이 재워줄까? 궁금하지? 자, 이렇게 수담수담 해주면 나는 잠이 오더라고. 기분 좋아? 잠 올 것 같아? 그럼 계속 해주고. 싫음 말고 좋다고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ASMR 덕후 기질이 있었나 봐. 어렸을 때 잠자기 전에 할머니가 할머니랑 같이 잤거든, 나는. 그러면 꼭 할머니 옆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할머니가 내 얼굴을 막 이렇게 만져주셔. 이렇게 강아지라 불렀는데, 우리 할머니는 강아지라 불렀는데, 강아지 빨리 자래요 이러면서 나를 계속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만지다 보면 손이 아플 때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할머니가 살며시 잠들었나? 이러고서 이렇게 가만히 계신단 말이야. 그럼 나는 잠들지 않았지. 그럼 할머니 손을 이렇게 다시 끌어가지고 내 얼굴이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럼 할머니가 다시 이렇게 만져주죠. 거의 맨날 잘 때마다 그렇게 잤어, 어렸을 때. 그게 내 잠자기 전에 행복이었어. 근데 또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 게, 내가 일찍 잠드는 편도 아닌데 사실 이렇게 사람 얼굴 계속 이렇게 만져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근데 할머니 맨날 나한테 해주신 거지. 얼굴도 만져주시고 이렇게 머리도 가끔은 목이나 손도 만져주셨어. 근데 나는 얼굴이 제일 좋더라고.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시면 막 고칠고칠하게 만지는 게 아니라 진짜 잠이 사르르 오도록 부드럽게 만져주셨어.
제가 그 재능까지는 올려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내가 카메라 터칭이나 브러싱 ASMR을 좋아하지. 참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재워주시기도 하고, 가끔은 게임. 강아지를 불렸대. 그 말뜻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 강아지 빨리 자라. 할머니 손 아프다. 이런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그런 건 아니고, 가끔 그래서 웃긴 게, 할머니한테 혼이 날 때가 있잖아, 잘못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혼을 낼때 뭐라고 혼을 냈냐면, 너 이따가 잘때안 만져줄 거야, 이렇게 혼을 내셨어.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지 않아? 안 만져줄 거야 이러면은 잘못했어요 이러고, 그리고 이제 사춘기 때는 만지지 마! 이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되면 또 자기 전에 이렇게 옆에 가서 할머니 손 슬그머니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얼굴로. 그래서 이렇게 위에 올려놔. 할머니가 너안 만진다며! 이러시면, 뭐 이러면 결국 만져주셨어. 눈 같은데도 내일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네. 내가 팔이 아파서 그런 건 아니야. 너가 빨리 잠들어서, 피곤함이 싹 사라지길 바라는 거야. 자세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조금 굳혀서 자장가 불러주라고? 난 노래를 못해서 너잠 깰지도 몰라. 자장가 하면 뭐가 있지? 자장, 자장. 네, 친구. 한다, 네, 친구. 잠 깨지? 잠 깨잖아. 민망하게. 내가 불러놓고 내가 민망하네.
그래도 아까보다 좀 눈에 약간 잠이 온것 같아. 약간 눈이 이렇게 말똥말똥했는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됐어. 도닥도닥 해줄게. 도닥도닥. 그래도 나도 할머니 손녀딸이니까 약간 잠을 부르는 손길이지 않아? 그치? 너 근데 화장은 지운 거지? 눈 화장 같은 건안한거 같은데. 그러게 손에 하나도 안 묻어나오네. 혹시 피부 같은 거 화장했을 수도 있잖아. 나는 화장 지우고 자야 되니까. 귀찮다. 너 잠들고 화장지 와야지. 맨날 근데 이러고서 이제 까먹고 잠들잖아. 잠든 다음에 한 새벽쯤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잠들었네. 어떡하지? 세수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통은 세수를 결국 하지.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다시 화장을 하지. 나만 그런 거 알지? 이제 좀 졸려? 다행이다. 앞으로는 낮잠 자지 마. 나 계속 자세 고친다, 그치? 불편한 거 티내고 있어. 아니야, 불편하지 않아. 너가 조금 위에 있을 뿐이야. 자장가 하니까 그 노래도 생각난다. 약간 으스스한 느낌의 엄마가 삼그네를. 그 노래는 뭔가 자장가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약간 섬뜩한 느낌도 있잖아. 뭔가 그 노래는 어렸을 때부터 무서웠어. 그 약간 가사도 슬프잖아. 엄마는 삼그늘에 골따러 가고 애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팔 베고 잠들고. 팔 베고 잠들면 팔절인데. 아, 나 요즘에 너무 팔이 저린다. 자주 저린다. 큰일 났어. 막 다리도 금방 저리고. 왜 그러네? 자세가 안 좋나봐. 이렇게 또 3,000포로 빠지죠.
들리면 바로 자. 그럼 내가 이제 잠들었구나 이러면서 조용히 이불 덮어줄게. 이런 친구가 어딨냐? 정말 좋은 친구지? 빨리 행복하다 해. 답장 너. 너도 많이 피곤하고 요즘 힘든 시기니까 잠이라도 푹 자야지. 너가 열심히 하니까 뒤에서 나도 보면서 응원하고 싶어. 연말이라서 그런지 더 힘들고 지쳐도 좀만 더 참고 그러면 되겠지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우울하게. 너무 우울하다가 잠또 깰라. 된것 같네. 들려? 편안하게 자. 내일 알람 맞춰놨지? 나도 근데 오전 수업이니까 일어나면 깨워줄게. 나도 금방 자야. 다음엔 나도 재워줄게. 졸릴 때 빨리 자. 그러면 굿밤 꿀잠 하고 일어나서 내일 보자.